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쪼웬나 일당이 또 한 놈을 걸러 보냈었는데,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?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전 중국의 심장이 베이징이잖아. 이러한 큰 사건을 덮어버리자면 이 웬만한 백을 갖고 되겠습니까? 두우창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쏘앙짠 따그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오쏘앙짠은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주둔하고 있는 150만 무장 경찰들이 총대가리인걸. 부정이 바로 아래 계급이었었으니 그 우수왕짠 정도가 되어야 가능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우수왕짠한테 전화를 하니 이 저쪽에서는 아주 그냥 개고소고하며 욕지거리를 퍼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두창 너희놈, 내가 뭐 니놈이 똥이나 닦아주는 하인인가 하니? 너 지금 어디야? 요번에 니놈한테 콩밥을 좀 먹여줘야겠다. 그러자 두창이 멍해졌다는데, 나를 잡아? 뭔 모르는 놈도 아니고 부정이 아우인 쏘앙짠이 나를 잡는다고? 그래, 내 지금 메디어트 호텔인데 와서 한번 잡아가 봐라. 역광 띠띠띠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하는데,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제일 잘 아는 우수왕짠이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쳐? 하참 놀고 자빠졌네. 야들아, 아무 일도 없으니 계속하여 술이나 퍼마셔라. 그리고 그 야바야, 너 오늘 멋있게 한건 했는데 그 노래나 한곡 때려보지 그랬니? 그러다 이게 야바를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요? 그 아바아바밖에 할줄 모르는 놈이 뭔 노래를 한다고요? 이 주위에 다른 놈들이 다들 콧방귀를 뀌는데 그 야바라는 놈은 아주 우쭐해하면서 일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, 아바아바 아바아바 이 먼저 목을 좀 풀고는 아바 아바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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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 말이라고는 아와 바밖에 못하는 야바를 보고 노래를 부르다니, 이 정도면 충분히 멘트를 준 거고 최선이겠죠. 그러다 다들 하하하 하고 웃어대며 이 술 분위기가 아주 제대로 무르익었었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메리어트 호텔 밖에는 이 커다란 군용 트럭 다섯 대가 붕 하고 들어오더니, 저 뒤끝도 뭐라죠? 그 전장에서나 날아다녀야 할 장갑차 세 대가 붕 하고 뒤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우수왕짠이 무장경찰 군대는 그냥 경찰이 아니라 거의 뭐 정규군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, 원한다면 탱크에 미사일까지 동원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트럭 다섯 대에서 총 100여 명의 군대들이 우두두 몰려내리더니 이 착착착착 줄을 맞추는 거였다는데, 샹요카치 샹첸카 쇼시 리저, 그 뜻인 즉 오른쪽으로 봐, 그리고 정면으로 봐, 열종 쉬엿 차렷이라는 뜻인데, 이 군이 대대장이 척 나서면서 한마디 하는데, 오늘 작전은 그 전의 작전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다. 저 안에서 체포해야 되는 놈들을 이 턱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다. 다들 알았나? 그러다 예! 이어 그럼 진행시켜! 이어 이 무장경찰 군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, 네, 그 보통 경찰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, 보통 경찰 놈들은 자신이 경찰복만 믿고는 우쭐우쭐거리며 올라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겠죠. 하지만 이 무장경찰 군대들은 먼저 포위부터 한다고 하는데, 그러니 이 100여 명이나 동원된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도망갈 구석들을 꽁꽁 틀어막고, 또한 일부분이 경찰들은 이 호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는데, 보고 대대장님, 지붕 꼭대기 팀 이 밧줄 탈 준비 끝났습니다. 이것도 보고 대대장님, 우리 호텔 룸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. 그러자 오케이, 작전을 개시해라. 그러면 이때 호텔 룸 안에 두우청과 웬나 일당 측은 어떠했을까요? 하하하하야요요요괴들요거 아주 그냥 더럽고 살벌하기만 한 줄로 알았었는데, 요거 뭐 귀여운 구석도 있었냐 그대? 좋다야 야들아, 와 콱콱 마셔대라. 두우청이 이제 점점 이놈들이 더 마음에 들어하는데 말입니다. 쨍그라 어허, 이 갑자기 창문 유리들이 박살나면서 이 페이후대, 즉 비호대가 날아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긴 15층인데 뭘 이 정도까지? 이것도 발칵발칵 호텔 룸이 문도 열리면서 꼼짝 말라 꼼짝 마!
이 수십 자루의 자동 소총 구멍들이 자신들을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여러분. 제 아무리 그 하얼빈의 강바지라고 난다긴다 한다지만 이러한 경우에 어떡하겠냐고요? 이 다들 두 손을 바짝 들고는 투항을 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건 놔라 이것들아. 너희들 누가 보냈어? 에이? 그 우수왕짱이 시키대? 근데 너희들 내 애비가 뉘긴지 아니? 뚜칭린이다 이것들아. 그 현재 황위에 올라있는 황제의 오른팔 뚜칭린이라고 이거 아이노니?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뚜칭린이 아들이 아니라 그 뚜칭린이라 할지라도 이 군대들은 다짜고짜 잡아냈겠는데 이 군대들이 제일 원칙이 뭡니까?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윗대가리 명령에 따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래도 아까 대대장이 얘기를 했었다시피 막 다루지는 않았었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범죄자였더라면 팔을 확 꺾고 이 꽉 눌러서 대가리를 쳐들지도 못하게 하고 잡아가겠죠. 하지만 이놈들은 곱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 뭐야 저것들은 장갑차? 그 문 밖에까지 끌려나간 뚜청이 장갑차와 군대들의 규모를 보고는 어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라 우수왕짱이 너 오늘 합 제대로 했구나. 그렇게 뚜청 일당들은 잡혀 들어갔었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 예전의 이야기들 같았더라면 아마 이 시리즈는 9회로 끝을 맺었겠죠. 이 뚜청을 한 자그마한 신문실에 가둬두고 신문관이 척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 뚜청씨 우리 시작해볼까요? 보십시오. 그 랑리핑을 죽인 놈 은합니까? 저 다른 방에 잡혀있는 그 죽은 명태 눈깔이 쪼왜 나니 한 게 맞죠? 그것만 짚어주면 뚜청 씨는 지금 곧바로 풀려나시는 겁니다. 여러분 눈치채셨나요? 사실 우수왕자는 그 뚜청을 위해서 쪼왜 나 일당을 제거해주려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삭삭하고 예의 받으던 뚜청이 왜 나는 없고 확 바뀌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뭐? 그 대가리를 깨부순 거 그랬니? 그거 내가 한 건데 왜 잡아쳐 넣겠으면 어디 내를 한번 잡아쳐 넣어봐라. 예. 그러자 이 신문관이 당황했다는데 이는 그 우수왕짱이 시킨 거랑은 완전 전반대로 진행되었으니 말입니다. 오, 그래서 장갑차까지 동원한 거야? 왜 그럴 바에 탱크에 전투기까지 불러서 이 미사일까지 쏘지 그러냐? 그래 이 모든 거는 내 뚜청이 혼자서 했다. 그래서 뭐 니들이 어떤 건데? 그 뚜청이 제 쪽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주 난리였었다고 하는데 네 방귀 낀 놈이 나댄다고 딱 그냥 이 놈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요 신문을 하고 있던 자그마한 신문관이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? 요 신문실에서 조용하게 나와서는 그 우수왕짱한테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? 그놈이 그렇게 나온다고? 아니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진행한 건데? 다 그 뚜청 그놈을 위해 주변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려는 게 아니야? 네 하지만 여러분 그 우수왕짱이라고 뭘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놈이 전국에 150만 무장경찰 군대들과는 하느냐 해도 이 공산당 이세들 막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우수왕짱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제야 부정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뭐 그 부정이나 놈은 아주 그냥 통쾌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뚜청이 그랬단 말이지.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이 비껴가지 않았네. 그래 싸네라면 밑에 것들을 품을 줄 알아야지. 쌍자나 너희 그 기특한 마음은 내 잘 알겠는데 이쯤에서 됐다. 이제 뭐 너가 덮어줘라. 가지고 뭐 중요한 인물이 죽은 것도 아닌데 뭔 난리야. 네 우리 보통 백성들은 법이 무서운 걸 아니까 다들 성질을 죽이고 살지만 이 위층 것들은 뭐죠? 그 베이징이 제일 큰 대호텔 앞에서 사람 대가리에 총을 쏴서 터뜨려 버렸었는데 이 말 한마디도 덮어버리다니 참으로 이 법이라는 게 공정한 건 맞을까요? 그렇게 뚜청을 비롯해 그의 일당들은 다들 풀려났었고 뚜청이 또 해시시해 하면서 부정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근데 우수왕짱도 함께 있는데요? 우수왕짱이? 하지만 아이고 쌍짱 따거 내 둘째 형님도 여기 계셨군요. 뚜청 이놈은 이미 일이 자초지종을 다 알았고 또 해시시해하며 얼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우수왕짱이 얘기하는데 뚜청아 내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 내 말 잘 들어둬래. 쫄따구를 삼아도 좀 괜찮은 놈들로 뽑아라. 너 그 쪼에나니 무리가 어떠한 놈들이지 아니? 하지 말때 에이 됐다 됐어
곁에서 부정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자네가 큰일을 하려면 이런 놈 저런 놈 수중에 다 있어야지. 근데 두창 너희놈 이 애비 말 잘 들어라. 여러분 이러한 최고층의 놈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실.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건 오케이. 이 애비가 뒤처리를 싹 다 해줄게. 이 큰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그런데 말이다 두창아. 뭔 큰 사업을 하다가 경쟁자를 제끼든지 아니면 너희 앞을 가로막는 놈을 없애버려야지. 요번에 거는 그건 뭐야? 으이? 뭔 여자를 따먹겠다고 둘이 시비가 붙어서 죽였어? 아니 이건 또 뭔 말도 안 되는 하찮은 경우라냐? 네 이런 게 바로 그 최고층 사회에서 노는 놈들이 자식 교육 방식이라는데 이 부정이 그 쌍잔을 척 바라보면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. 쌍잔아 내는 친자식이 없어서 너 우쌍잔을 내 장남으로 생각하고 키웠다. 그래서 너는 정치 쪽으로 키우고 내 또 사업 쪽에서 대가리로 내세울 놈이 있어야 되잖니. 그래서 내 막내 아들로 두우청을 고른 거다. 말 그대로 너희들 둘은 친형제 사이인데 너가 아우를 많이 좀 봐줘라. 에이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. 네 이는 부정이 말이 맞았었는데 두우청이 이제 20대여서 이 피가 들끓는 나이였으니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두우청은 그 중국이 경제 명맥을 꽉 거머쥐고는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마윈이고 이 텐센트의 마화텅이고 다들 한때는 중국 최고의 갑부였었죠. 하지만 그 부정에 비하면 다들 그냥 평민에 속한다고 합니다. 마윈이 2021년에 자산이 2,500억 위엔이고 마화텅이 2,950억 위엔인데 그 부정이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여러분 이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도 만억 위엔이나 된다고 합니다.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중국 최고 갑부인 마윈과 마화텅 이 두 명을 합치고도 곱하기 2 해야 되는 숫자인데 또한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? 이 만억 위에는 밖에 다 드러나 있는 그의 일부분 자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중국의 갑부들 다들 해외에다 숨겨둔 현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? 그러한 것까지 다 더하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겠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? 그러니 그의 양아들인 두우청은 또 지금 수중에 얼마나 있겠냐고요. 이러한 놈들이 마윈이나 마화텅이나 중국 최고 갑부라고 TV에서 얘기하면 그냥 피식 웃고 말겠죠. 또한 어디 그 부정과 두우청 뿐이겠습니까? 중국에는 수천 명이 이러한 공산당 집안의 귀공자들이 있는데 다들 금이야 오기야 하며 자랐겠죠. 하여 이러한 공산당 이세들은 다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집 밖의 꼭대기에서 태어났으니 이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? 그 뒤에 두우청이 쪼웬나를 보고 이러한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왜 나나? 니는 그 극사회 깡패 두목들이 강바지를 하고 내는 요 공산당 이세들이 강바지를 해야겠다. 어떻게 잘 알아들었냐? 응? 그 전에 끼익 하고 뒤지지 말라. 네, 그 두우청은 부정과 우수왕짠이 얘기를 귀뚱으로 한 채 계속하여 웬나를 데리고 전 중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때 두우청이 얘기와는 다르게 왜서 쪼웬나는 먼저 했을까요? 그 얘기는 썩 나중에 다시 하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